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원도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요, 겨울철에 잡아서 먹는 바로 빙어를 잡으러 왔는데요. 빙어를 잡는 뭐 노하우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제가 오늘 하나 잡아주고자 영상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와, 호리가 장난 아니다. 쫙 펼쳐졌는데 여기에서 한번 빙어를 잡아볼 겁니다. 자, 처음으로는 얼음을 뚫어야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엉성하냐. 뚫려라. 자, 이렇게 구멍을 뚫었으면 얼음을 걷습니다. 와, 진짜 얼음 진짜 두텁게 얼었어요. 어창 준비 끝. 자, 이렇게 해서 어창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우선은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탐기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탐기를 넣으면은 여기 수심도 나오고요. 4m권인 줄 알았는데 좀 더 깊네요. 7m권이고 물고기들이 어디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빙어는요, 겨울에는 표면 상층 쪽에 많이 붙어 있고, 여름에 냉수어종이다 보니까 더울 때는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물이 있는 곳에 빙어들이 있는데, 와, 표층에 다 붙어있네요. 한 3-4m권? 2m권? 이런 데 많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와, 근데 빙어 벌써 잡으셨네요? 네. 야, 저는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빙어가 나왔습니다. 오, 꽤 많이 잡으셨어요. 별로 못 잡았습니다. 아직 못 잡은 거예요? 네. 오, 이 피레미도 있네. 야, 나도 빨리 잡아 먹어야지. 자, 첫 번째 노하우입니다. 이제 빙어 낚시를 할 때는 이제 집어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지 빙어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또 나오는 구멍만 나와요. 그래서 집어를 조금 잘 해줘야 됩니다. 곤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우 낚시방에 가면 팔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배불러서 안 오니까 적당히 넣어주고 집어를 미리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처음에 미끼는 구더기입니다. 보통 구더기로 많이 하고요. 빙어가 입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구더기를 하나를 다 껴서 하면 안 되고 좀 잘라야 되거든요. 우선 처음에 끼고요. 손이 얼었어. 이렇게 끼고 구더기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어? 잘 안 잘리네요. 자, 빙어를 잡는 게 항상 잡을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매년 하는 거지만 중요한 팁으로는 이제 수심층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빙어들이 몰려있는 수심층 있잖아요. 그걸 잘 찾아서 잡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빙어 축제나 이런 데 가면은 잘 하시는 아저씨들 있거든요. 그 아저씨 주변에서 하면은 잘 잡혀요. 오, 뭐야. 야, 잘 잡으시네.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 1시간 넘게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노하우를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못 잡고 있다. 큰일 났네. 자, 여러분들 다른 노하우입니다. 많이 잡힌 곳에서 잡아라. 제가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진짜요? 제자리에서 입질 왔다고요? 에이, 설마. 잡히진 않았는데 입질이 오네요. 아, 입질 왔어요? 네. 아, 그쵸? 안 잡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빙어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빙어들은 바닷물고기입니다. 이제 산천어랑 연어처럼 회어성 물고기고요. 전국적으로 해안가에 붙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민물에서 왜 잡히지 하시는데, 산란하러 와서 이 친구들이 육봉형으로 이 민물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빙어를 저희가 또 잡는 거거든요. 이게 잡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구독자분께서는 제 구멍에서도 잘 잡으시고, 저는 구독자분 구멍에서 좀 많이 잡고 하시니까는 여기서도 해보려고 하는데 또 제가 하니까 또 안 나와요. 이게 확실히 실력 이런 게 있습니다. 오실 때는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오셔야 됩니다. 부럽다. 빙어 맞아요? 어? 피레미인가? 피레미 아니죠? 빙어. 와, 축하드립니다. 오, 진짜 빙어네. 오, 황금빙어. 황금빙어. 황금잉어의 황금붕어. 황금빙어. 오, 잡혔다. 잡혔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잡힌 것 같거든요. 아, 느낌은 모르겠어. 근데 잡혔나? 아, 잡혔다. 한 마리 잡았다. 드디어 잡았구만. 자, 드디어 올해 첫 빙어를 잡았습니다. 빙어 좀 작네요, 이 친구는. 오, 바로 빠졌죠? 이렇게 빠지기도 하는데 개인 어창에 우선 넣어놓을게요. 더 잡아야죠. 어창을 하도 안 써서 얼었네.
살았죠 여러분. 자 근데 빙어가요, 근데 바닷물고기인데 바닷물고기 특징이 지느러미에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이제 바닷물고기들은 기름 지느러미라고 하는 연골이 없는 지느러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무튼 사진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넣는데 오 또 흔들렸다. 물었어. 보이시죠 여러분들, 흔들리죠.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은 잡힌 건데 여기서 챔질을 슉 한번 살짝 해주면 잡힌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당기면 됩니다. 잡혔나? 여러분들 잡혔나? 제발. 어? 안 잡혔다. 아까 계속 물었는데. 오, 흔들려. 이때 챔질 한번 해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올려볼게요. 제발 잡혀라. 어 잡힌 것 같아 이번엔. 이번엔 잡혔어. 잡혔다. 오 뭐야. 오 3피 3마리. 자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3마리가 잡혔어요. 짜잔. 와 한 마리는 꼬리 걸렸어. 그리고 한 마리는 입에 제대로 걸렸네요. 근데 빙어들은 굉장히 약해가지고 그냥 비늘 살짝 떼면은 바로 뜯기면서 바로 떼져요. 들어가. 자 이런 식으로 어창에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빙어들을 잡아서 한번 도리뱅뱅 먹어볼 건데 수량으로 따지면 지금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한 20마리는 잡아야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잡을 건데 이 빙어들은 가끔씩 잡아서 그냥 초장 발라서 바로 회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디스토마 이제 흑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충이라 해서 또 안에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 흔들리죠. 이때 챔질을 샥 해주고 나와라. 한 마리 나왔다. 아우 정말 작다. 작아요. 미안한데 어쨌든 나왔습니다. 오 형수님 잡으셨네요. 야, 오 이거 홀치기. 옆구리 해서 잡는 홀치기. 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 조갈 한번 볼까요. 짜라란 짜짠짠 갈게요. 자 지금 노하우인데요, 전 잘 잡는 편은 아니지만 3시에서 5시 사이가 입질이 잘 오고 잘 잡히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좀 있으면 흔들려. 또 흔들렸죠? 지금 빙어가 물었거나 계속 쪼고 있는 거거든요. 챔질일 때 슉 해주고. 아 안 잡혔다. 먹고 갔네. 여기 있는 거 먹고 갔네. 보이시나요? 큰아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빙어입니다. 근데 빙어랑 좀 헷갈린 물고기들이 좀 몇 개 종류가 있거든요. 참붕어라는 친구랑 긴물개라는 친구랑 빙어랑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사진 자료 참고해서 보시면 헷갈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피라미랑 뭐 갈견이도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기다리면 또 입질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입질을 꽃보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어 한번 해봐. 챔질하고 바로 끌어올려봐. 챔질 한 거고 천천히. 안 나왔네. 입질 왔다. 왔다. 그래서 챔질하고 제발 나왔다. 오 두 마리.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노하우인데 구더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담가두면 얼거나 또는 냄새가 빠져서 잘 물지 않으니까 구더기는 빠르면 10분, 늦으면 한 30분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창으로 가자. 왜요? 우와! 뭐야? 헐 블루길 잡았어요. 헐 진짜 블루길 나왔네. 구독자분께서 빙어 잡다가 와 생태계 교란종인 블루기를 자동 퇴치를 하셨네요. 이것도 살 발라 먹어야겠다. 회로 먹으면 맛있는데. 입질 왔어. 아우치. 자, 좋다. 입질이 온다. 블루길도 나오고. 좋다. 이때 확 챔질을 네, 줍니다. 이렇게 해요. 제발 나와라. 지금 한 1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여러분. 오, 나왔다. 오, 크다. 나이스. 해가 질 때쯤부터 잘 잡히는구만. 자, 여러분들, 빙어 낚시할 때는 절대 그냥 대충 가시면 안 되고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생각외로 빙어 낚시가 어렵거든요. 제가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준비를 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아, 끊어졌어. 다시 연결해야 돼. 오, 뭐야, 잡혔다. 끊겨도 잡혀. 두 마리. 한 열 몇 마리 잡았어요. 딱 11마리 잡았어. 이제 먹자. 자, 먹을 만치만 잡아서 먹으면 되죠? 자, 지금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서 좀 어느 정도 잡았는데요. 지금 빙어가 크기가 굉장히 제각각이네요. 작은 친구부터 좀 큰 아이들은 대략 한 5cm에서 6cm까지도 크기가 보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대마리 잡았습니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챔디. 오. 두 마리. 아, 이제 그만 잡아야겠다. 자, 저희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채니 형님이 잡은 빙어랑 제가 잡은 거랑 합쳐서 오리뱅뱅 한번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0마리 정도 잡으셨네요. 자, 제가 잡은 빙어입니다. 그래도 제법 이 정도면은 신맛도 많이 보고 좀 즐거웠어요. 이게 아, 좋아요. 이게 빙어로 사실 뭐 배 채우고 그러는 거는 사실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추억 남기면서 즐기려고 오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 아, 이거면은 도리뱅뱅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구독자분이랑 잡은 거, 야, 블루기까지 나오고 보이시죠? 크으,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지금까지 빙어를 한 수십 마리 한 잡아봤습니다. 이제 도리뱅뱅을 먹어볼 건데 가끔씩 이렇게 빙어를 즉석으로 잡아다가 회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바로 구더기가 미끼인데 그냥 생으로 통째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더기도 같이 먹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흡충도 같이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회로는 절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내장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응? 구더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거 내가 잡은 거 구더기 한 마리도 안 들어왔어. 아, 그래요? 제 거는 중간에 한두 마리 들어가서 지금 섞였거든요. 아, 그럼 복불복이지. 이거 내장 언제 되고? 이거를 튀김가루에 다 넣어주고요. 눈에 배를 따도 살아있네요. 이게 빙어 튀김. 튀김이죠? 도리뱅뱅 아니라? 튀겨서 도리뱅뱅. 아, 튀겨서 도리뱅뱅.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자, 요거는 구독자분께서 잡으신 건데 같이 도리뱅뱅을 먹을 것 같습니다. 야, 바싹 튀겨졌습니다. 이거 소스 진짜 맛있는데. 아이고, 그 떡볶이 냄새 난다. 떡꼬치 냄새. 오, 진짜 맛있겠다, 냄새. 와,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잡았는데 형님 먼저 한 입. 아. 와, 저 코에 반짝이는 거 뭐예요? 콧물이에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 대박.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닭껍질 튀김 맛 나지 않아요? 근데? 닭껍질 튀김 안 먹어봤어요. 와, 진짜. 맛있다. 빨리 드셔보세요. 구독자님 드릴게요. 구독자님이 두 개 한 입에. 어우, 감사합니다. 지금 씹지도 않으셨는데 음식하신 거예요? 바삭해요, 너무. 진짜 맛있죠? 치킨 그 양념 맛이. 그리고 닭껍질. 그거 맞다. 맞아요. 우와, 와.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빙어로 튀김을 직접 잡아다가 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대박입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너무. 먹어봐. 먹어봐. 얼음판에 가서. 진짜 맛있어. 밑에서 한번 올려볼게요. 제발 잡혀라. 잡힌 것 같아, 이번엔. 이번엔 잡혔어. 잡혔다. 오, 뭐야. 오, 3피. 3마리. 와.